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와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되는데요. 060-701-1234, 060-701-1234로 여러분의 소중한 한 끼를 기부해 주신다면 코로나19로 가게 운영조차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 오늘 모실 기부스타는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바로 이 기타의 주인이십니다. 한치로 씨 오시겠습니다. 기타 찾으러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정식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함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프로의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는데, 함춘호의 포크송? 함춘호의 포크송. 한동안 기타로 음악을 만들고 기타로 위로를 받던 많은 음악인들이 마땅히 또 자기의 작품을 발표할 자리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방송국의 의중이 있었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프로를 하면서 내가 매개체가 돼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녹여 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음악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원래 꿈은 클래식 가수가 꿈이셨잖아요. 딱히 어린 시절에 뭐 특별한 기억이나 그런 건 없지만, 많은 기억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자리가 나에게 많이 주어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고, 그래서 가수가 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가수가 됐어요. 함춘호 씨가 가수가 막 되려고 할 찰나에 운명을 바꾼 인물들과 만남을 갔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인물이 어이구 왜 이렇게 야 뭐야. 저는 누군지 압니다만, 저 이분을 보고 아, 이분이 그분이야, 까만 선글라스 어디 갔어, 이러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전인권 선배. 아, 이 기억에 한 80년도 81년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래를 좀 동네에서 야전 노래 좀 하네 하면서 좀 어깨 좀 흔들고 다닐 때 딱 저에게 찾아온 첫 인연입니다. 전인권 선배가 소리를 쫙 내는데,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구나, 짐승의 목소리구나 할 만큼 이러면서 했는데 이후로 보세요. 노래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 막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꼬랑지 내리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이때 전인권 선배, 인권 형님 집이 삼청동, 버스가 머무는 그 제일 끝에서 한 5분, 10분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즈음에 되면 여기서 아, 소리가 짐승의 포효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뭐 그런 소리 계속 노래하는 거죠. 방도 아주 작아요. 뭐 평수는 한 평 반 정도 될까? 반 방은 LP가 딱 세워져 있고, 한 장 꺼내서 닦고, 그리고 음악을 하나 올려놓고선 방문을 열어놓고 밖에 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음악과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래서 보이는 음악을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기술보다도 감성적인 음악이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자신의 가는 길에 막혀서 방향을 튼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이 또 여러분들의 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 길 위에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날이 실력이 늘어간 함춘호 씨가 두 번째 운명의 상대를 만납니다. 뭐예요? 이거 자꾸. 야! 요때 얼굴이 제가 함춘호 씨를 처음 뵀을 때 얼굴과 흡사합니다. 야! 지금은 저렇게 이렇게 얄쌍하셨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작가들 독하다. 함춘호 씨고 여기 계신 이분이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음악 한다는 사람 치고 시인과 촌장 이 집을 세 장 이상 안 산 사람이 없어요. 하도 들어갔고 뭐 판이 쪼개지고 판이 막 하얘지고 테이프도 막 끊어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팔리면 저희가 좋을 줄 알았는데. 네, 뭐 저희가 좋진 않더라고요. 계약을 잘하셨어요. 이 집을 낼 즈음에 제가 대구에서 클럽에서 활동을 하던데. 네, 네, 그 얘기를 저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덕규 씨한테. 하덕규 선배가 내려와서 첫 만남이 그거였어요. 잘 있었니? 그러면서 숙소로 가서 노래부대를 풀어놨는데 기타 하나 탁 꺼내고 노래부대를 쫙 풀어서 처음부터 노래를 몇 곡을 쭉 들려줬어요. 음악을 딱 듣는데 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좋다, 같이 하자. 누가 반대하겠어요? 알겠어. 바로 짐 싸가지고 그날로 발로 바로 올라왔죠. 그 순서가 그대로 시인과 천장 이 집의 음악이요. 이거는 하나의 시집이에요. 사랑해요라고 쓴다. 그렇게 기타리스트가 된 함춘호 씨가 이제 전설이 되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 오셨는데 그 길에 함께한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뽑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무로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 너무 제작비 많이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뽑아주실까요? 기타 이 너무 마음에 드는 이유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라이벌 기타. 기타는 이제 언제부터 치신 거예요? 정확히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기타를 만지게 됐고요. 네. 좋아했던 노래들이 송창식, 제주하고 이장희, 네. 우영주, 김세환 이런 분들의 당신은 죄송합니다. 저의 기타입니다. 형이 먼저 한 일주일 정도 먼저 기타를 쳤는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어려워 보여도 형이 하면은 내가 왠지 형보단 잘할 것 같아. 예. 네네네. 그런 욕심 때문에 한번 시작했는데 처음 소리를 냈을 때 소리가 잘 났던 것 같아요. 코드 한 세 개 정도 해가지고 내가 토요일 밤이라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토요일 긴 머리 짧은 치마. 예. 그거를 쳐봤는데 됐어요. 마치 운명처럼 기타와 나는 느낌 맺어졌고 이후로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들을 조금씩 코드를 익혀가면서 기타를 쳤는데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음악할 때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노래하고 음악하고 연주하는 게 좋아서 학교에 있으면서 맨날 그게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러시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왜 물어봐요? 알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요. 저는 그 예술학교를 갔는데 잘 산다는 게 뭔지가 느껴진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인지 뭔지 그 친구들에게 대접만 받을 수 없다 싶었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간단한 방과 후에 스낵거리를 제공했거든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잘 몰랐어요. 주문에 돈이 있길래 썼는데 그게 레슨비였던 거죠. 그 남은 레슨비로 딱 기타를 살 수 있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레슨비보단 기타를 사는 게 더 빠르겠다. 그때부터 항상 옆에서 같이 해준 친구가 바로 나의벗 기타입니다. 예. 기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노래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서 기타랑 많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새벽에 지금 막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실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오늘 하루를 진짜 따뜻하게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기까지 함춘호 씨와 함께한 인생 두 번째 요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뭐 골라보겠습니다. 스타들의 스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 녹음에 참여한 앨범만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고 할 만큼 이제 수천 장에 달하는데, 자 봅시다. 송창식 선배님부터 조용필, 양희은, 김현식, 이선희, 이문세, 이승철, 신승훈 등 동시대 정상급 가수부터 보고 싶다. 당시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고, 그러면서 음악도 완전히 어떤 색깔이 바뀌고, 근데 음악은 바뀌는데 그 음악을 소화해 줄 만큼 많은 연주자들이 없었어요. 사실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그런 우려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에 와서까지 이렇게 스타들의 스타일 수 있는 이유, 이거는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앨범에 참여하셨는지 저희가 기타 연주를 들어보고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요에는 좀 약한데. 아,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이걸 모르면 돼요? G.O.D의 거짓말입니다. 예. 저를 무시하시는, 저도 형님이랑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따라할 수 있어요. 굳은 빛날이던 밤 쉽게 마시는 거 아니야? 야,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해 모르겠는데. 아, 노래는 진짜 좋아요. 따라따라 해봐요. 아니, 제 1집 89년도 그 당시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 사람들과 동행을 통해 전설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함춘호 씨의 마지막 인생의 중요한 요소는 뭘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뽑아보겠습니다. 짠!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분들을 위한 공연을 진짜 오래전부터 남들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쭉 계속해서 해오신 분이에요. 예. 그 시작은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과 우연한 기회에 시설에 계신 분들, 소방관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재소자들을 위한 공연을 가게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 공연을 할 때 우리는 해서 좋지만 그 공연을 보고 감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꿈을 갖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참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유리상자에 이세준 씨하고 제가 줄라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음반 수익금은 좀 좋은 곳에 쓰라고 제가 기부를 하고 있고,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공연이 있으면은 타이틀은 나눔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음악을 가지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는 나눔의 비밀을 아는 그대여,
슬기로운 비결을